그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삼성물산 7년 정도 다니다가요.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꼭 대기업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 삼성물산에 7년을 계셨잖아요. 네. 어떤 일 하셨었어요? 텐트 쪽 현장 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좀 어떠셨었어요? 그때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돌도 안 됐는데, 막상 얘를 어떻게 키우지? 갈게. 차가 지금 벤츠인데요. 원래 좀 집이 부자신가요? 아니요, 저잘못 살았어요. 저는 대기업보다 장사가 나았다는 이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훨씬 낫거든요. 대기업보다 장사라는 게. 저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거든요. 젊었을 때 장사 시작하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누가 하셔요? 지금 여기서 일은 하시는 거 아닌가 보네요. 초반에는 네, 다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매장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관리 위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만큼은 제가 아무도 못 믿겠어서 제가 직접 자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고깃집을 창업하게 되셨어요? 대학교 때뭐 누구나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대기업 가려고 기기사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대기업 가려면 누구나 해외 연수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없는 살림에 어머니께 계속 아등바등 우겨가지고 이제 가서 저희 형편이 안 되니까 알바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하루 8시간 정도 설거지 하면서 영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영어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남들은 학원에서 영어 배울 때 저는 설거지하면서 영어 배웠거든요. 생존 영어죠, 생존 영어. 그때 그래서 배워서 8개월 후에 이제 귀국했고 운 좋게 이제 삼성물산에 입사했거든요. 입사했을 때는 진짜 모든 걸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호기롭게 이제 회사에 첫 출근해서 한 4개월 만에 저한테 해외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입사원 패기도 있고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남들은 다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 가족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회사에 그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정도 이제 해외 생활하다가 귀국했고 전 당연히 이제 회사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를 알아주기를 바랬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해외에서 고생한 것보다는 본사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진급도 잘 되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잘 받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또 해외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해외 나갔어요.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 또 나갔는데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갔다 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해외 나가 3년 동안 일하고 가지고 토탈 6년 정도 해외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 복귀해서 이제 나는 이제 본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해외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이다. 갔다 오면 내가 고과 잘 줄게. 승리 잘 시켜줄게. 이렇게 사탕 발리는 소리로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알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개인이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을 시작하게 됐고요.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을 세금 다 떼고 600 받았거든요. 그만큼 일이 엄청 힘든 만큼 돈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려고 할때 그게 제일 걸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 난 회사에서 60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장사해서 과연 벌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선택이 후회되진 않습니다. 지금 그럼 얼마 정도 버시는 건가요? 지금은 매장당 그래도 한 1,000만 원 가져가죠. 그럼 매장 몇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장 2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했거든요. 웬만한 직장보다 직점이 더 빠르다.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달 매출이랑 순이익 보여줬거든요. 친구 두 명이 배우러 왔어요, 저희 가게에. 제가 친한 친구라서 다 알려줘서 저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고깃집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혹시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여기 매출은 한 6,500, 7,000 정도 나오고요. 원래 삼성물산 다니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계 전공하셨고. 네. 근데 어떻게 고깃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음식점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애기들이 두명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써야 될돈 하다못해 뭐 학원비라든지 뭐 기저귀값, 분유값을 벌어야 해서 병원을 살려서 사업하기에는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오래 걸려야지 이제 수입이 날 수도 있고 그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요. 일단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많이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기획과에다 건설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엄청 막막했거든요. 완전 백지 상태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몰랐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도 제 주변에 음식점 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진짜 한 군데 한 군데 전국에 유명한 뭐 육가공 업체라든지 음식점 다 돌아다녔어요. 육가공 업체 갔는데 그분들은 대량으로 이제 취급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샘플 사러 왔다고 하니까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샘플을 얻는데도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맨땅에 헤딩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장사 시작한 가게고요. 여기가 월세가 70만 원이었어요. 권리금도 없었고요. 뭐 보시다시피 주변에 집들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음 오픈했을 때는 저희 이제 어머니가 주방을 도와주셨고요. 그 당시에는 한 6개월 동안 평균 매출이 한 20만 원? 25만 원? 그때 당시 저랑 엄마랑 둘이서 이제 홀이랑 주방 봤으니까 버텼지 아마 다시 저한테 장사를 하라 그러면은 아마 이 자리에서는 안 하지 않았을까. 처음 6개월 동안 하루에 20만 원씩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얼마 정도 파세요? 네, 지금은 저녁 장사만 해서 월 매출 한 3,500에서 4,000 정도 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키우신 거예요? 저 몸도 엄청 힘들고 마음도 엄청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엄마랑 같이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엄청 미안했어요. 엄마도 엄청 많이 울고 특히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장사하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맨날 우셨고 그게 보는 저도 이제 엄청 죄송했죠. 근데 이제 그때 고객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서 진짜 그분들이 하라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무릎 꿇으러 가면 무릎 꿇을 정도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친절하게 대야 되니까 6개월, 7개월 뒤에는 진짜 저희 집이 맛집이 돼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바빴어? 죽는 줄 알았어요. 고생했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3살입니다. 아르바이트신가요? 직원이고 그 일을 배우고 싶어서 학교 때려치고 여기로. 어떻게 하다가 학교까지 자퇴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배울 생각을 하셨어요? 취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장사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 혹시 부모님이 학교 그만두고 장사 배운다고 이제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약간 그냥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신경을 별로 안 쓰세요 저한테. 뭐 드세요? 직원분들이 이렇게 음료 사주시는 편이세요? 그죠. 돈은 직원이 벌어주는 거잖아요. 밥 먹어? 밥을 이렇게 주방에서 드세요? 그 손님들한테 그 멋진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사하시고 나서요. 네.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만약에 제가 삼성물산을 지금 다니고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도 해외 어딘가에서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잠깐 휴가 나오면은 아이들이 저 아저씨 누구야? 이러겠죠. 제가 어떻게 삼성물산을 그만두고 장사를 했던 게 지금으로서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전혀 후회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옛날에 사장님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옛날 뉴스를 봤는데 한 분이 자살하려고 15층 아파트인가에서 뛰어내렸거든요. 지나가던 공무원이 그 뛰어내리신 분한테 깔려서 돌아가셨다고 하시거든요. 진짜 그것처럼 인생 어찌 있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막말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진짜 그런 일 없겠지만 삼성물산에서 다시 오라고 만약 높은 직급, 높은 연봉을 오라고 해도 저는 갈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게 더 빠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삼성물산 퇴사하신 지 4년 되셨잖아요. 퇴사하고 4년 동안 이룬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방이동에 그 매출 6천만 원 나오는 매장 하나랑요. 그다음에 용인에 매출 4천만 원 나오는 매장 하나. 제가 4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벤츠 E클래스 하나 샀고요. 제가 지금 37살인데 제 친구들 지금 대기업 다니는 주변인가 비교해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휴대폰이 좀 신기한데 이게 요즘 새로 나온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치 이렇게 굳이 열고 다닐 거 닫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혹시 삼성 다닐 때 좀 이렇게 악감정이 좀 많으셨었어요? No, you've been a good friend. And nothing that's taken thin.